과학적 원거리 투시 기법에 미국 정부가 관여하게 된 것은 적대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970년대에 CIA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미 육군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우수한 장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군사정보 수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때때로 요원들이 본국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장치들은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하고 감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발각될 위험이 있고 정보 수집이 여의치 않으므로 물리적인 장치 없이도 워싱턴의 정보를 전달할 수단이 필요했죠. 처음에 이 프로그램의 초기 개발자들은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위층의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정보 수집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은 군대 밖에서도 일반적이었습니다. 미 육군에는 CIA를 괴롭혔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육군은 목표 지향적인 집단이었으며 CIA의 심령전 프로젝트가 난관을 겪는 동안에도 정보 수집상의 난제를 해결해줄 비밀 부대를 창설하였죠. 이 특수부대 중 하나는 G특수대라고 암호명이 붙었고 미군에 의해 사용된 실질적인 원거리 투시법은 시간이 지나 더욱 발전되어 인구수환에 있어서 만인을 위한 ESP 안내서 Everybody's Guide to Natural ESP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거리 투시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젠 더 이상 원거리 투시가 비밀 조직이나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환은 여러 해 동안 스탠포드 연구소를 포함해 여러 과학 연구소의 광범위한 실험에 참여해 SRV 기법 양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양식은 좌표 원거리 투시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후에 그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몰로 연구소의 공식 SRV 훈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연구소 팀의 모든 멤버는 자신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책무가 뒤따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늘의 별들로 마음의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을 때는 그들 중 아무도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거친다면 누구나 원거리 투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파사이트 연구소의 커트니 브라운 박사의 원거리 투시 기록입니다. 1993년 8월 21일 나사의 우주 탐사선이 화성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탐사선과 지상 통제실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화성 탐사선은 위성사진에 나타났던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 얼굴 형상 같기도 한 지형과 같이 화성 표면의 특이 현상을 포함하는 화성의 정밀 사진을 지구로 송신할 계획이었다. 그전까지도 잘 작동하던 이 탐사 위성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해 나사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뉴욕타임스는 나사의 몇몇 사람들이 왜 화성에만 이러한 징크스가 계속 일어나는지 의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화성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하나로는 이 사건 전에 구소련 탐사선이 화성의 한 위성에 접근하던 중 유사한 상황에서 고장났다는 것이다. 나사에서는 반농담조로 화성에서만 계속 실패하는 것이 외계인의 장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다. 몇 달간의 조사를 거쳐 나사는 탐사선이 어떤 내부 연료 장치의 문제로 폭발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도 이 발표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비록 추측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여기서는 화성 탐사선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투시 도중이나 그 전에 타깃에 관해 어떤 사전 정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게다가 원거리에서 감독된 투시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즉 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연구실에 앉아있고 감독은 자신의 집에 있었다. 감독은 시청각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감독과 투시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스피커폰을 사용했으며 중간 결과들과 투시의 최종 결과들은 감독에게 보내졌다. 모든 재사정 데이터에서처럼 투시자는 투시가 완결되었을 때야 타겟 정보를 받았다. 데이터는 내가 단단하고 인공적인 구조물에 접하고 있으며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여긴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아주 빠르고 강력한 것 같은데요? 두 개의 물체가 보이는군요. 두 물체는 붙어있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는 작고 견고해요.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군요. 다른 하나는 크고 더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모양을 한 물체예요. 이상하네. 물체의 어느 쪽 아래도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바닥을 볼 수 없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냥 거기 있어요.
6단계로 가서 스케치를 시작하게, 종이에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고 움직임을 추적하게. 작은 물체는 옆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지금 거꾸로 따라가고 있어요. 어? 무슨 일인가? 절차에 따르면서 매트릭스로 가게. 우주선이에요. 작은 것이 외계인의 우주선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데요. 우주선에서 작은 물체를 쏘아 불규칙한 모양의 큰 물체를 맞힌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분석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만 수집하게. 뭐가 보이나? 글쎄요. 지금 비행선 안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곳에 존재들이 있군요. 대머리예요. 전부 그런 것 같은데요? 눈이 있고 지금 한 얼굴을 스케치하고 있어요. 비행선 전체가 커다란 금속 구조물 같군요. 난 방에 있어요. 이 방엔 많은 물건들이, 기계들이 있네요. 의자, 탁자, 몇몇 존재들, 모니터와 키보드 같은 것들요. 좋아, 일단 휴식을 취하지. 시간을 기록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팩스로 보낸 후에 전화하게. 이따가 연락하세. 그러죠. 금방 보낼게요. 커튼이, 6단계 스케치로 다시 가게. 그 비행선이 돌아가는 것을 추적했으면 좋겠군. 알았어요. 지금 하는 중인데. 아, 됐어요. 출발지예요. 지표면에 있는 구멍, 동굴이군요. 금속으로 된 우주선이 동굴 안에 있고 존재들이 타고 내리고 있어요. 표면으로 가게. 뭐가 보이나? 지금 올라가요. 붉은색과 모래투성이의 거친 지형이군요. 화산 같아요. 지금 분석하고 있군. AOL로 적어두고 매트릭스 상에서 이동하게. 데이터만. 동굴로 돌아가게. 이 동굴 안에는 존재들이 있군요. 아주 많이요. 그레이 외계인과 비슷한데 일하고 있어요. 커튼이, 그 존재 중 하나를 택해서 마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가 좀 보이나? 네, 한 사람을 택했어요. 와. 감성적 반응치로 적어두고 계속하지. 그들에 관해 알아보게. 잠들어 있나? 아, 이제 확실히 알겠군요. 이 그레이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게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우리처럼 자는 것 같진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의 수면과 견줄만한 것은 그들의 의식이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때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군요. 의식을 다시 따라갈까요? 계속하게. 매트릭스에 머물면서. 어휴, 아주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 존재의 탄생 시점으로 시간을 따라가게. 어디서 왔는가? 찾았어요. 투명한 튜브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난 다른 위치에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실 같은데요. 밖으로 가게. 뭐가 보이나? 공기가 없는 세계예요. 별들과 운석 구멍들, 바위들이 보여요. 인상은 달갛다고 AOL로 기록할게요. 여기 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군요. 수많은 별들, 이렇게 밝을 수가.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군. 둘러보니 하늘에 행성이 하나 있군요. 어? 지구 같은데? 구름과 물도 볼 수 있어요. 이 행성은 파랗군요. 그럼 지구로 AOL 할게요. 튜브 안에 들어있는 아기한테로 돌아가게. 튜브 안에 뭐가 있나? 그냥 아기뿐이에요. 커다란 태아 같은, 그리고 걸쭉한 액체가 있군요. 액체는 녹색이에요. 액체를 맛보게. 어떤가? 지독하네요. 기름 같아요. 좋아. 동굴에 존재들이 있는 시간으로 가게. 일하는 환경과 그 존재의 인성에 관해 좀 더 알아보게. 이 회색인은 회색으로 보이니까 회색인이라 부를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군요.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은데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이 없군요. 이 존재에 대한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긴 뭔가 잘못됐어요. 그 존재를 스케치하게. 알았어요. 희고 가죽 같은 피부인데 가냘픈 모습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강한 그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안 됐어요. 좋아, 이제 맞춰야겠군. 자네가 그 존재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세. 감정이입은 데이터를 왜곡시킬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까진 아주 잘했네. 마친 시간을 적게. 이번 투시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데요. 타깃이 뭐였는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뭐예요? 1993년 화성 탐사선 실종 사건이었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탐사선이었어. 그래서 불규칙적인 형태였군요. 거대한 탄환이 맞다니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네. 하지만 데이터를 믿어야지. 이번은 초보적인 투시였네. 상황으로 봐서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는 걸 그들이 원치 않은 것 같은데, 레이저와 다른 것도 많은데 탐사선을 파괴하려고 대포 같은 장치를 사용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도 구스런 탐사선도 알 수 없는 이유들로 파괴됐고, 고장난 위성으로부터 온 마지막 정보가 어떤 물체나 에너지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위성의 에너지 방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두게. 내 추측으로는 외계인들이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을 없애려 했고, 그래서 운석에 의해 탐사선이 파괴됐다고 믿게끔 물리적으로 파괴했을 것이. 아직도 얼떨떨해요. 믿기 어렵지만 전부 들어맞는군요. 이 모든 사실이 확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투시 내용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훌륭한 투시였네. 결과를 나중에 얘기하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좋은 생각이세. 나중에 얘기하지. 이번 투시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었고 이것은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용했다. 화성 탐사선은 가까운 외계인의 우주선에서 발사된 무언가에 의해 파괴되었다. 우주선은 지하의 기지에서 왔다. 기지에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고 모두들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어떤 존재들은 작은 그레이 외계인 같았다. 그들은 노동자였다. 나는 그들 중 한 존재의 출생 시기로 돌아가 추적했고 실험실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노동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존재 자신은 반드시 자기가 학대당한다거나 노예가 됐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잠자는 시기에 그 존재들의 의식은 공허하고 우주 공간 같은 진공 상태에 거주한다. 꿈은 아니었다. 그들이 태어난 실험실은 지구의 달로 알려진 별의 지하 어떤 기지에 있다.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양물은 자동차 기름 정도의 농도를 지닌 녹색 액체이다. 이번 투시는 많은 질문을 떠오르게 한다. 이제 우리는 나사의 화성 탐사선에 발생한 일에 대해 알게 됐다. 그러나 외계인들이 인공위성에 의해 탐지되거나 촬영되기 원치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화성의 기지에 연루된 회색인들이 어느 곳에서 그레이들과 일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 그레이들은 노동자인 것 같고 인간을 닮은 다른 존재들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 불행히도 통제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내지는 못했다. 필압사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하는 UFO 문헌은 은하연맹으로 불리는 외계인의 기구에 대해 언급할 때가 많다. 그것은 UN과 비슷하면서도 은하 차원에서의 조직으로 추정된다. 이번 원거리 투시는 그런 기구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대해 알아내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 투시 결과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어서 개론적인 얘기는 않겠다. 이것은 제 사정 데이터로서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투시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예비 단계들은 타깃이 인공적인 구조물과 움직임,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아주 엄청난 에너지장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 신호는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아주 밝은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공기 같고 부드러우며 포근한 느낌이고 뜨겁고 서늘한 기온에 에너지가 방사되고 있어요. 좋아, 3단계 스케치로 이동하게.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가운데가 단단하고 둥근 것을 그리는 중입니다. 빛 주위에는 솜털 같은 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건 금속성이거나 금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가 회오리 바람이라는 AOA를 주는데요. 가운데 단단한 물체 주위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에너지의 소용돌이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좋아. 회오리 바람으로 AOA를 하고 4단계에서 계속하게. 다시 빛이 아주 많아요. 뭔가 둥글고 원형인 것이 있군요. 의식도 탐지되고 있어요. 어떤 영광 같은 게 느껴집니다. 커튼이 단단한 물체의 표면으로 가서 4단계 매트릭스로 계속하게. 지금 하는 중이에요. 와, 이건 AOL로 기록해야겠어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퍼져 있어요. 그 느낌이 사라지게 하고 계속하게. 파랗고 공기처럼 밝은 빛이 있어요. 에너지도 많고 난 지금 표면 위에 있어요. 어떤 장소인데 둥근 물체는 행성일지 모르겠어요. 여긴 희미하고 안개가 자욱해요. 빛은 거의 위쪽에서 비추고 있고요. 표면 위는 조금 춥군요. 공기 중에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물체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좀 가까이 가볼게요. 지금 단단한 금속 옆에 와 있어요. 빌딩이나 구조물 같은 거군요. 이 구조물은 어떤 존재들을 위한 거예요? 통로가 보이는데 문인가 봐요. 들어갈까요? 그 전에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조금 뒤쪽으로 이동해보게. 그러는 중인데 정말 굉장히 크군요. 타워링 같다는 게 적절하겠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거대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군요. 도시 같은 다른 구조들은 가까이 안 보입니다. 좋아. 지금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다시 그 통로에 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아, 이곳에 존재들이 있군요. 아주 많은데요. 여긴 좀 괴상하군요. 이 존재들은 모두 대머리예요. 투시 절차에 따르고 AOL에 주의하게. 매트릭스에 기록하고. 이 존재들은 모두 잠옷 같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희거나 회색빛을 띤 하얀 얼굴이에요. 중요한 장소 같아요. 그중 한 얼굴을 스케치하게. 하는 중이에요. 인간과 비슷하군요. 이곳은 불교사원을 연상시키는데요. 헤딩란에 불교사원 같다라고 쓰게. 이들은 텔레파시와 언어를 사용해요.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회의는 중앙조직으로 구성되었어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듯한데 정치적인 문제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성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일을 원했군요. 모두들 원하는 일이라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주 경쟁이 심해요. 지시하는 외장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다른 이들은 그를 지지하고요. 그는 일종의 대통령이나 위원장, 아니면 국무총리 같아요. 어? 무슨 일인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는 모양인데요.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착해서 기쁘다고 말하는군요. 지금 회의장에 있어요.
이 회의에 인간 대표가 지금 왔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의장에게 안내되진 않아요. 그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군요. 푸른빛의 감도는 흰색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어요. 체격이 좋아 보이네요. 커튼이 자네 혼자서 해보게. 투시 절차에 따르면서 모두 기록하고. 그에게서 진지하면서도 유머 감각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군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부처 같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에우엘란에 기입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게. 자기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네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들어가게. 인도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자마자 우주에 왔어요. 은하수 밖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하계를 사부면으로 가르는 점선이 보이는군요.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군요.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주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왠지 저항하게 되는데요.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데 왜 우리를 필요로 할 그 지도자가 내 저항을 느끼고 한 행성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군요. 아, 지구란 걸 알겠어요. 미래의 인간들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난 그저 그 자체를 말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구인이 현재로서는 폭력적이고 다루기 힘들다는 느낌은 확실해요. 그들은 향후의 통합을 위해 더 발전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지구 밖으로 뻗어나가기 전에 어떤 변화를 겪을 필요가 있군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어떤 실질적인 제안이 있는지 물어보게. 이 책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다른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할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많은 종족과 대표, 그룹들. 원거리 투시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누굴 만나야 할지 물어보게. 화성인 뿐입니다. 가까운 미래엔 우선 화성인들로 한정된답니다. 지금 모르는 것 중에 알아야 할 새로운 정보가 있는가 물어보게. 이자는 참을성에 대단하군요. 내게는 벅차다는 것을 알아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군요. 분명히 행성 전체에 재난이 닥칠 거예요. 많은 재난이라고 해야겠죠. 정치적인 혼란과 격동, 현재 정치 질서의 난동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새롭게 닥친 현실에 우린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극복하려면 최우선으로 의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지금 당신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그가 당신의 위치를 알아내어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여기 다시 와야 해요. 우리가 최초의 인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의식이 여기까지 오기로 결정했다고 하는군요. 또 우리는 구조자가 아니라 최초의 대표일 뿐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표의 의무가 있다는군요. 우리를 축해 세우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잘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당신의 유머 감각을 좋아하는군요. 앞으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책에 집중해야 해요. 이 책은 앞으로 그들이 이용할 겁니다. 고맙다고 하게. 그만해야겠군. 말했어요. 중단해야 할 때라는 걸 벌써 알고 있군요. 커튼이 마친 시간을 기록하기. 한참 후에 이제 타겟을 말해주세요. 우주연맹일세. 그랬군요. 이번 내용은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로부터 깊은 철학적 차원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해석하는 데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은하에는 정보기구가 있다. 나는 권력체계가 어떤지, 중앙집권적인지, 혹은 이 기구에 얼마나 많은 종족과 문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모른다. 게다가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이나 문명이 있는지, 연맹으로부터 거절당한 문명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구인이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가 그 의회장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한 문명의 일원이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 기구를 찾는 것이 구성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중 하나일지 모른다. 감독과 내가 우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대표한다는 사실이 꺼림칙하지만 내가 그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방문으로 우리가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된 셈이다. 연맹의 구성원들은 아주 진보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나 부분 공간의 측면에서 완전한 자아를 이루었다. 더욱이 연맹의 구성원들은 인간이 은하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식에 대해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투시 중에 의식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나의 의식이 회의실을 찾아 들어갈 만큼 충분히 진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측정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의식의 성장은 그렇게 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의식을 널리 성장시키는 일은 필수적이고 긴급하다. 나아가 인간들은 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실제를 분리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의식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관의 근시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 성장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사회이며 우주의 문화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은하 문명의 반류로 남아있을 것 같다.
UFO 피란 문헌은 외계인과 인간이 교류하며 미래에 일어날 지구의 재난에 대해 얘기한 보고들로 채워져 있다. 재난은 보통 생태학적인 원인이나 핵무기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인데 찾은 경고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이번 투시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외계인으로부터 처음 받았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인간이 우주로 향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투시를 마쳤을 때 감독과 나는 상황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며 이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1차적으로 동의했다.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 둘 다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행 접시를 조종하는 외계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낸다는 생각은 이제는 너무 편협하게 보였다. 감독과 나는 납치됐던 사람들이 플레이아데스 상단의 세계에서 왔다는 외계인에 대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정보가 정확히 어디서 유래했는지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얘기들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험적으로 지각이 있는 생명체를 찾기 위해 플레이아데스 성계를 투시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단계는 강력한 에너지와 단단한 인공 구조물을 암시했다. 연회색과 노란색의 빛이 정말 밝군요. 에너지가 사방에 충만하고요. 기운은 찌는 듯이 더워요. 무언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납니다. 울음소리도 들려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크고 공기, 에너지, 복사, 둥근 그런 느낌이에요. 어쩐지 중요하고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3단계 수평선과 육지에서 불타고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아주 빛나는 것을 스케치하고 있어요. 4단계로 가게. 지금 매트릭스에 있어요. 여전히 빛과 타는 것, 그리고 높은 기온이 감지됩니다. 난 지금 땅 위에 있는데 하늘에 불타는 둥근 것이 떠 있어요. 두 존재가 탐지됩니다. 하나는 땅 위에 있고 하나는 공중에 있는 탈 것 위에 있어요. 뭔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어요. 빛 가까이 공중에 있는 존재는 지상에 있는 이들보다 더 진보했군요. 빛이 정말 밝군.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네요. 빛 가까이 뭔가 탈 것에 있는 듯한데 빛이 얼마나 밝은지 쳐다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은 땅을 보고 있는데 흙과 풀이 있고 평범한 미국인처럼 캐주얼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군요. 가만, 맞아요. 바지, 양말, 신발, 인간의 창조물들.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포감이 퍼져 있어요. 그 빛나는 물체나 하늘에 있는 것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 땅에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데 가족 같아 보이네요. 아이가 울고 있군요. 올려다보고서 다른 존재들을 따라갑니다. 이 존재들은 아주 진보했어요. 그들은 빛나는 것이 아닌 다른 물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내부는 둥그렇군요. 그 존재들이 보여서 지금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레이 외계인 같아요. 커튼이 6단계로 가게. 시간선에 타깃의 시점을 정하고 나서 현 시점을 표시하게. 다음엔 매트릭스로 가게. 이제 인류와 관련 있는 가까운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에 집중하게. 인간들이 이곳에 이주한 것 같군요. 아까 울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가? 빛나는 물체 때문일 거예요. 당황하면서도 올려다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비행물체와 그레이에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이 당황하는 것은 공중에 있는 것과 관계 있어요. 사람들을 묘사해보게. 피부가 희군요. 농부 같아 보이는데 원시적이진 않아요. 윤택해 보이는데 가까운 도시나 마을에서 찾아왔을 거예요. 정말 미국인 같은데요? 공중에 있는 물체로 돌아가게. 공중의 물체는 주위가 너무 밝아서 탈 것이 하나인지 아니면 밝은 물체 하나와 탈 것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군요. 아무튼 탈 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 위쪽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 존재들은 사명을 띠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들이 늘 하는 작업이지요. 비행선 안으로 다시 갈까요? 그 대신에 외계인들의 방문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게. 그러죠. 와, 갑자기 휙 하고 멀리 움직였어요. 줄을 퉁긴 것처럼요. 지금은 지구 모양의 행성에서 1천 마일 정도 벗어나 있어요. 구름과 물, 바다, 육지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별이네. 처음 타깃과 두 번째 타깃은 시간과 공간상 전혀 별개인 곳이에요. 6단계 도표에 이 행성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은 원을 그리고 처음 타깃의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에 원을 그리게. 새로운 행성의 원을 따라가며 그 행성에는 몇 개의 태양이 있는지 말아보게. 한 개뿐이에요. 좋아. 그럼 처음 타깃에 대한 원을 조사하고 몇 개의 태양이 있는지 말해주게. 커다랗고 노란 태양과 작은 백색 외성 두 개예요. 분석하지 말고 투시 절차에 따르게. 커튼이 하늘에 밝은 물체가 있는 3단계 도표로 돌아가게나. 그
그 물체를 탐사하고 6단계 매트릭스에 데이터를 써나가게. 잠깐만, 위를 쳐다보니까 무슨 불덩이 같은 게 보여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보다 더 밝은데요? 커튼이, 처음 육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곳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군요. 가족인 모양인데 한 남녀와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고 인간의 외모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인 같아요. 남자는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고 여자는 금발에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긴 아주 쾌적하고 따뜻하군요. 남자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비행물체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집중하게. 그레이들이군요. 물론 그들은 인간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이상한데? 그레이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이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내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레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군요. 무언가 다른 일이 주의를 끄는 것처럼요.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게 정보를 주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요. 아, 일이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지구인인데 그레이들이 이곳에 데려왔어요. 이주시킨 거죠? 인간들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군요. 이주시킨 이유가 뭔가?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고 지구의 기후로 인한 재난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역이 필요했어요. 계속 탐사해서 좀 더 알아보게. 타겟 시점에서는 이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 시간에선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레이들은 인간이 자멸로 향한 길을 가는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도록 M급표를 준비하고 있군요. 그 외에는 뭐가 이주되고 있나? 유전 자원이 대부분입니다. 더 나은 진보된 유전자의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유전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유전 변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게. 정신과 육체가 더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유전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과거엔 생존하는데 처음에 유전자 구조가 필요했지만 나중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롭고 수정된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좋아, 커튼이. 여기서 끝내지. 마친 시간을 기록하게. 도대체 그게 뭐였어요? 플레이아데스 성계의 문화였네. 농담 아니죠? 사실일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커튼이, 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이젠 웬만한 일엔 놀라지 않아. 그런데 이건 정말 특별하군. 이번 타깃은 2000년경 두 개의 태양을 가진 성계를 선회하는 M급 행성을 보게 했다. 투시하기 전에 나는 두 개의 태양이 있는 성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레이들은 적절한 환경을 위해 행성 혹은 그 가까이에 일종의 보호장치를 했을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 행성에는 그레이가 지구에서 이주시킨 인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다른 지구인들이 언제 알게 될지, 이주한 후에야 알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조용히 일어날지도 모르며 이 경우 모든 정보는 원거리 투시를 이용해야만 얻을 수 있다. 투시 시점에서 이주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주의 목적은 광범위한 유전자 정보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다. 미래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밀접히 연결되도록 어느 정도 유전자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인간의 파괴적 경향에 기인하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은 전 세계 인구를 생태계와 천재 지변의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러한 재난과 싸우는 동안 몇몇의 인간은 선택되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다. 미래의 인간이 갖게 될 행성 문제에 관하여 그레이에게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이 재난이 발생하는 때는 아직 모르겠다. 감독은 그레이들이 이 시기에 지구의 동승물 표본을 수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른 원거리 투시 데이터에 대해 말해주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플레이아데스 성계 행성의 변화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우주 생명체 가운데 몇 종이나 그레이들과 같이 진화할 수 있으며 지구에 남아있는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저 멸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플레이아데스에 떨어져 있을 우리의 동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갈 것인가? 그레이의 마음. 우리는 그레이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을 탐구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그레이의 마음을 투시해야 했다. 감독된 투시를 하기 전에 우선 독자적으로 그레이들의 집체자아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제 사정 데이터에서는 투시가 끝날 때까지 투시자에게 타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타깃은 우리가 동의했던 긴 목록에서 무작위로 뽑거나 내가 전혀 모르는 타깃을 감독이 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1종 데이터는 타깃을 미리 알고 혼자서 하는 경우다. 이때는 SRB 기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타깃에 도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번 장에서는 두 번의 투시 과정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그레이 집체의식을 타겟으로 하여 혼자서 투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의 동일한 타겟을 감독과에 한 것이다. 단독 투시 내용은 내면적인 대화 형식으로 기록했다. 75분간의 예비 단계는 움직임과 에너지의 느낌을 주었다. 회색과 흰색이 보이는데 광택이 나는 강철 같은 표면임을 알 수 있다. 꽤 덥고 떠들썩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규모로 보아서는 아주 넓고 툭 튀어있는 느낌이다. 끝없이 광활한 우주적인 혹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느낌이다. 어떻든 끝없이 계속된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으며 한계가 있지는 않다. 또 움직임이 탐지된다. 어떤 물체나 에너지가 중앙과 바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무언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포착된다. 좁은 의미에서 사람과 보살핌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마치 보초자랄까, 어머니랄까, 아니면 아주 귀중한 무엇을 보살피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정, 무한한 자유의 느낌을 지닌 크기가 없는 가정이다. 계속해서 또 안전에 대한 염려가 느껴진다. 여기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곳에는 강한 두려움이 있고 질식할 것 같다. 우주선, 보드로 진보된 우주선들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두려움과 다른 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이 다시 느껴진다. 그레이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아기가 산도에 끼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데 두려움은 이런 상황과 관계있다. 하지만 의외스럽게도 고요함이 이러한 공포의 감정을 감싸고 있다. 그레이들의 집체의식은 보호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이다. 동시에 무엇인가 갇혀있다는 그런 공포의 감정이 양존한다. 마치 그레이들이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데 탈출하지 못한,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과 같은 것이다. 두려움을 에워싸고 있는 고요함은 어떻게든 집단적인 지능을 안정시키고 일상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과 보호의 느낌은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거의 압도적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슬픔이랄까? 연민을 느꼈다. 투시를 한 지 두 달 반 후에 감독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타겟을 결정했다. 타겟의 뉘앙스를 바꾸었고 그럼으로써 아이디어에 다른 접근을 하도록 북돋았다. 스피커폰을 연결시킨 후 우리는 보통 때처럼 답담을 하고 나서 시작했다. 예비 단계들은 액체와 움직임의 느낌을 나타냈다. 터키옷 같은 색깔과 파란색이 보입니다. 액체도 많고요. 또 바위 같고 매끄러운 질감이에요. 온화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짠맛과 비린내가 나는군요. 뭔지는 모르지만 광활하고 아주 깊게 느껴져요. 강력한 에너지도요. 3단계. 지금 그리는 중인데 종이에 수평선만 그렸어요. 물고기와 바다로 AOL 됩니다. AOL 한 것을 적게. 4단계로. 액체가 아주 많이 있군요. 아주 많이. 이 액체는 생활 환경이에요. 출산하는 장소 같아요. 이것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유기체 말이에요. 여긴 보호 장소예요. 그 액체 아래방 하나가 감지됩니다. 지금 그곳 방에 와 있어요. 실험실 같군요. 우선 그걸 AOL로 적을게요. 이 방엔 그레이가 한 명 있군요.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의 얼굴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어쩐지 남성인 것 같군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네의 무의식에 맡기게. 그러죠. 이동 중인데, 와. 투시 절차에 계속 따르고 매트릭스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뭐가 보이나 기록하게.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깊은 공허함. 그러면서도 그 마음 안엔 거대한 자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전한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는군요. 이 그레이는 할 일이 있어요. 노동자인데 상당히 바쁘군요. 인간처럼 표면적인 감정은 별로 느끼지 않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몰리 연구소의 포커스 15 같아요. 그 존재보다 우월한 다른 존재가 혹 느껴지지 않나? 그 마음 자체가 우월한 존재군요. 어떤 집체자아 같은 건데 그런 집체자아가 그레이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어느 개인이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레이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예요. 목적 같은 것이 있나? 생존이 1차적이고 그 다음이 진화군요. 그 전체가 하나의 집단적인 유기체인데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6단계로 가게. 시간을 기록해두게. 자네가 지금 이 존재와 함께 있는 시점을 표시하게나. 이젠 이번 투시의 시작 시간을 위치한 후 중요한 사건의 시점을 표시해두게. 6단계 매트릭스로 가서 계속하게.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지금 매트릭스 내에 있어요. 지금 큰 그레이 집단이 하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뭔가 강력한 게 전해져요. 그들이 육체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절망적인 필요예요. 이건 생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해요. 유기체가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긴급한 거예요. 마음이 갇혀 있어요. 반드시 탈출해야 합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집단 안에서 공포가 느껴지는데 우리식이 아니고 그레이의 의미에서요. 그레이들은 집단적인 탈출을 위해 인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들과도 협력하고 있군요.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확실히 공포감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은 어떤 걸까? 물리적인 행성을 갖게 될 겁니다. 지구는 아니고 그들은 행성을 변형시키고 어느 곳이든지 여행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을 지구에서 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엔 우주가 너무 넓죠. 연맹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레이는 연맹의 좋은 일원들이에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우주비행선 제작에 힘쓰고 있어요. 그레이는 연맹의 다른 종족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군요. 인간이 그레이의 진화를 도울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안 되지만 유전적인 도움은 줄 수 있고 또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레이들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레이들은 여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들에겐 인간이 생각하는 여가가 없어요. 그레이에겐 모든 시간의 연속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반영하지요. 그레이는 다른 걸 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수명은 얼마나 되나? 인간의 수명보다는 길지만 때에 따라 달라요. 지구 시간으로 평균 200년은 될 거예요. 그들의 이상적인 환경에 대해 알아보게. 그레이의 이상적인 환경엔 여러 면이 있어요. 물리적인 행성은 지금도 얻을 수 있으니 그것만도 아니고 이상적인 환경은 진화된 새로운 개개인의 육체예요. 그레이들은 새로운 탄생 과정에 있어요.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떠나서 하나로 연결된 개인으로 생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미있군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어요. 아니면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번영하는지 놀라워한다고나 할까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레이와 인간 대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시간에 집중해보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긴 한데 인식과 참여도에서 그들만큼은 안 되는군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나? 장소는 어디고 필요한 조건은 뭔가? 그레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해요.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군요. 인간과 교류하는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통제력이나 권위를 표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걸 아는군요.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해요. 공경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들이 도울 좋을 생각이 있는지 방금 묻는군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노력할 거라고 말하게. 그러죠. 방금 얘기했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그들 방식으로요. 그들이 도는데 화성인도 관여하는지 물어보게. 그레이들은 화성인과도 접촉하고 있어요. 화성인들한테서는 별 도움을 기대할 수 없군요. 화성인들은 자기들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시간과 자원적 여유가 거의 없어요. 방금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레이들과 만날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레이들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자네와 날 만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게. 그건 받아들이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요. 곧바로 연구해보겠다고 말하는군요. 좋아, 커튼이. 그만할 시간일세. 시간을 기록하게. 휴, 이번엔 특별했어요. 한숨 돌려야겠네요. 그럼 이젠 타겟을 말해주시죠. 그레이의 의식이었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 투시를 시작했을 때 착륙했던 행성이 그레이 사회에는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 행성은 특히 바다로 보아서 그레이의 행성과 비슷했는데 정말 그곳이 그레이의 행성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 행성은 이 그레이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또한 그 행성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원거리 투시 탐사와 UFO 피란 문헌에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내용에 근거하면 그레이들은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한다. 집단적 의식이나 집체 자아 같은 개념들은 때때로 그레이와 연관되는데 우리의 의식과 비교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레이와 교류하려면 그들의 정신력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레이들이 정말로 인간과 자신들이 관계된 유전공학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에 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레이의 의식은 집단적인 정신이며 그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레이의 집단적인 지성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유전적인 우월성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의식 저변에 깔린 이타주의의 한 측면과 연계되는데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것이다. 문헌성에 기록된 과거의 필압 사건으로 보아 그레이들의 활동과 의도가
왜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적대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레이들은 친밀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대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할지도 모르지만 악하지는 않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이 종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문거리 투시를 통해 경험한 바로는 그레이들이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인류와 인류의 현재를 두려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내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그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넓은 우주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종들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연구에 따라 이 발견들이 암시하는 바는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 따라서 우리의 타깃 목록에 몇 가지 새로운 타깃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타깃들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류를 인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조언을 얻기 위해 찾는 스승들인데 예수는 내가 목록에 덧붙인 그런 인물 중 하나였다. 처음에 감독은 예수를 목록에 첨가하는 일에 망설였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는 투시를 위해 좌표 번호만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얼떨결에 타겟을 접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에게 다가가는 예의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면담 요청을 무시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게다가 처음에 구성된 SRV의 목적을 확대하고 있었다. SRV의 원래 목적은 관찰이라는 수동적 행위를 통해서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목표함으로써 우리는 지각력이 있는 실제와 의사소통을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원거리 투시 중 많은 비물질적인 존재들을 만났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므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추측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도는 전혀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투시는 SRV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SRV가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장은 두 번에 걸쳐 예수를 타깃으로 하여 얻은 데이터로 이루어졌다.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투시는 첫 번째 투시의 끝무렵에 내가 타깃을 정확히 알아맞히자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감독이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다. 처음 투시가 끝나고 타깃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었을 때는 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우리가 조언을 받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개의치 않은 친절한 인물이었다는 놀라움을 극복하는 데는 얼마간 시간이 걸렸다. 예수가 과학적 원거리 투시법의 구조 안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 한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일이었다. 예비 단계는 타깃이 단단한 인공 구조물과 관련되었음을 암시했다. 기계 소리가 들리는군요. 기온은 따뜻하고 쓴맛과 연기 냄새가 납니다. 밀집된 장소에 많은 에너지와 활동이 잡히는군요. 이건 건축장으로 AOL 할게요. AOL로 적어두고 4단계로 가서 계속하게. 그러죠. 연기가 보여요. 타오르면서 독한 냄새가 나는군요. 이 장소는 혼잡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아주 광적인 염려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차가운 데 보입니다. 이곳엔 존재들이 있군요. 작업복과 청바지를 입고 딱딱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다시 이 아이인데 이 장소에서 공포감이 감지됩니다. 건설 현장으로 생각되는데요. AOL임을 밝힙니다. 건설의 개념에 집중하게. 잠깐, 이들이 뭔가 만들고 있군요. 노동자들이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시간상에서 앞쪽으로 움직입니다. 커다랗고 빛나는 빌딩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아주 강한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 AOL로 기록할게요. 이건 에모리 대학에서 건설 중인 공중보건센터 같아요. 빌딩 안으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급한 건강 문제가 있는데 행성 전체에 관심사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질병통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강력한 AOL을 받고 있어요. 이건 아는 건물이잖아. 에모리에서 미국 공중위생국 바로 옆에 건설 중인 공중보건센터예요. AOL M으로 기록해도 좋네. 다음엔 건강 문제에 집중해. 진행 중이에요.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군요. 굶주림과 질병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바이러스 돌연변이들이에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도록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센터에 있는 이들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알아내려 하는군요. 보험과 도움의 개념에 집중하게. 알았어요. 잠깐만. 인간들이 기본적인 생활 형태로 갈 필요가 있군요. 손쉬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져요. 잠깐, 무슨 일인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어떤 존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 존재의 귀로 옮겨갑니다. 빛이 나면서 약간 반투명하군요. 가운을 입고 머리카락은 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에오엘로 적을게요. 이 사람이 내게 많은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존재가 어떤 물리적인 해결책도 그 문제를 구제할 수 없게끔 이 상황을 설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물리적인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구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토이, 투시하던 중 감독의 음성이 눈에 띌 정도로 변화했다. 약간 신경질적인 투로 서둘러 마치자고 했다. 타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는 잠시 침묵한 후에 말했다. 예수였네. 난 여전히 약간의 동시현시 상태에서 말했다. 예수라고요? 농담은 아니겠죠? 타깃이 정말 예수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왜 거기에 있을까? 감독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과 원거리 투시 발전에 중대한 사건이며 전화를 끊고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 봐야겠다고만 말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내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해 보이고 유머 감각도 느껴지던데요.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감독은 그냥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동시 현실에서 벗어난 후에 이번 투시가 정말 얼마나 중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첫째로 이것은 한때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로는 의사소통에 SRV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셋째는 투시의 대상이 뜻대로 투시자에게 주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경우에 예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행성 전체의 공중위생 문제를 투시하게 했다. 이런 경우 타깃의 인격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는 단순히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무언가 경험적인 것으로 가르침을 주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경험할 학습 상황을 만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목록에 덧붙인 다른 인물들도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독이 이 타깃들을 언제 투시하게 할지 전혀 모르지만 곧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예수로부터 받은 교훈 자체도 아주 중요했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직면하게 될 건강상의 재난들과 지구상의 외계인 활동은 서로 관련이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많은 그룹과 여러가지 측면이 관계된 복잡한 연극을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 면에서 인간들의 태도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강화한 은하세계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리고 성숙된 은하세계의 시민이 되기 위한 책무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이 시점에서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예수를 타깃으로 했던 첫 번째 투시 2주 후쯤에 이번에는 대화를 해보기 위해 제1종 데이터 조건 아래 예수를 투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SRV 기법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능숙해지고 있었고 정확한 1종 데이터를 얻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른 1종 데이터의 경우에서처럼 정보를 구술하는 식으로 기록한다. 처음에 받은 인상은 파란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이었다. 무언가 가볍고 우아한 느낌을 받았다. 광대하고 곡선이 느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고요함과 엄청난 에너지장을 감지했다. 안식처라는 느낌이다. 최초의 이미지는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커다란 원형체의 하나였다. 나는 빛 속으로 신호를 따라갔다. 곧 존재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이 나를 기다렸음을 느꼈다. 다시 주변으로부터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 일종의 보호지대, 회복을 위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신호를 계속 따라 인간 모습의 얼굴에 다가갔다. 거기에는 다섯 명의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 존재들을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중심 인물에게 다가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고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벽이 있는 커다란 방으로 갔다. 그 방에는 다른 존재들이 많았다. 이 시점에서 이곳이 전에 와본 적이 있는 연맹 본부라는 강한 에오웰이 들었고 처음에 빛과 에너지를 바라는 커다란 원형체 같은 모습은 과거에 연맹 본부를 투시했을 때에 받았던 인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방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처음 다섯 명의 존재들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강한 두 가지 에오웰을 했다. 이 장소가 일종의 중앙 통제실이라는 점과 다양한 작전들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군사령부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방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들도 있었다. 나는 전에 연맹본부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체격 좋은 부처 같은 존재 가까이로 안내되었다. 어떤 점에서는 그가 이 장소의 책임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다른 차원 혹은 다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차원이 겹쳐있는 것 같았다. 인도라는 개념에 집중했는데 그건 전에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던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얼굴이 보였다. 예수의 얼굴을 알아보자 자신을 만나러 내가 혼자 돌아왔음을 반긴다는 것이 뚜렷이 느껴졌다. 과학적 원거리 투시법의 구조 안에서 예수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인간과 그레이의 교류란 개념에 집중했다. 내가 얻은 반응은 아주 명확하고 권위적이기조차 했다. 예수는 인류는 물론 어떤 존재와의 접촉도 모두 자신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와 접촉한 그의 자녀들을 도우라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의도 아래 또는 그의 자녀를 이라는 예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를 종교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의 의도가 단순하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복잡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생각했다. 아마 그의 말을 다르게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레이와의 교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많은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나는 인간과 화성인의 교류라는 개념에 집중했는데 그레이의 경우와 비슷한 반응을 얻었다. 예수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응했다. 정신이 그 원천으로 안내되는 데는 무수한 길이 있다고 했다. 강과 강의 지류처럼 길은 하나가 아니며 하나의 길이 인간의 진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했다. 나는 위험의 개념에 집중했고 탐욕이 인간을 파괴한다는 반응을 받았다. 생명의 다른 요소들과 양립할 수 없으며 물과 기름 같아서 사랑과 탐욕은 섞이지 않는다. 예수가 도덕 강연을 하고 있다는 인상은 아니었고 단지 사실을 말하는 듯 했다. 생태계의 개념에 집중하자 예수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고 했다. 생명의 목적은 진화하는 것이다. 다시 은하연맹의 개념에 집중했다. 예수는 연맹에 관여한 존재들이 인간보다 더 진화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들도 자신들의 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인간의 활동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게다가 그들이 특정하게 예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자신들의 과정이 인간보다는 더 확실하게 신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연맹을 통해 그에게 왔는지 물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작은 일 중 하나로 느껴졌다. 아무도 뒤쳐져 있는 다른 일을 돕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이 곧 진화의 법칙이며 이기심과 탐욕은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연민을 가지고 그레이와 화성인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돕는 것이다. 남을 돕지 않고는 아무도 진보하지 못한다. 돕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은 끝이 없어야만 하며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계명이라고 강조했다. 인종적, 종족적 또는 그 밖의 모든 편견들은 진보와 공존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과거의 지식, 습관적인 한계를 탈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직면한 도전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예수에게 감사하고 투시를 끝냈다. 이 시간에 기록한 노트에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토이. 예수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아주 염려하고 있다. 더욱이 그와 객관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시도 등 몇몇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다. 예수의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SRB를 사용하여 우리 시대의 많은 중대 사건들에 관하여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단지 이러한 사실들을 주고받았을 뿐 현존하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에 도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관점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교 개념을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언젠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구에 살았고 우리 모두의 부분 공간 측면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아나는 것처럼 그의 부분 공간 측면은 여전히 살아있고 건재한다. 뒷부분에서 부처와 구루 대부와의 교류에 대한 데이터를 다룰 것이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인류 문화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부분적으로는 존경심 때문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역시 현명하다고 믿는다. 예수가 외계인들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앞으로 인류의 진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해준 충고는 뒷장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예수가 이 일에 관해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는 우리가 그레이 그리고 화성인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투시 중에 만난 어떤 존재보다 그는 가장 명확한 명령을 전달했던 것이다. 즉 우리가 외계인과 협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